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평택이 딸 키티춘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 14km 나가면 바다가 있는 도시 오산천 진이천에서 흘러내리는 강이요. 네, 여기 군문동까지 내려와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 네, 평택으로 오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평택 안에 있는 국내 여섯 번째로 큰 전통시장 통통시장에 찾아왔습니다. 매월 금요일 넷째 주는요 통통시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통시장 안에는요 청년의 숲이 있어요. 첫 번째로 뵐 곳은요 불독 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저희도 많이 먹어봤는데요. 스테이크는요, 네, 질기지 않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13,000원대 스테이크를 이렇게 훌륭하게 과일과 야채와 함께 네, 메뉴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님 잠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불독 스테이크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네. 네, 저희 평택 여성기업인협회에 있어요. 아, 거기서도 네. 도시락을 네, 싸간 적이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5년, 이제 2017년에 오픈을 했으니까요. 네네. 네, 17, 18, 19, 20, 21, 22. 그러니까 만 5년에서 이제 6년차 접어들고 있죠. 대표님, 통곡시장 안에서 네. 좀 아쉬운 게 있을까요? 사업하시면서. 사실 저희가 이건 좀 하드웨어 부분인데 바닥 공사를 저희가 예전에 계속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겨울 되면 사실 많이 미끄럽고 예, 그래서 바닥 공사? 네네. 네. 그래서 다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겨울에는 좀 많이 좀 위험해요. 또 네.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도 좀 많이 미끄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씩 보완을 하면서 예, 그렇게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배달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은 그냥 그냥 전화. 예, 아니 일반 거기 배달 앱 활용. 배달 앱? 예, 배달 앱. 불독 스테이크 치시면 일반 배달 앱에 다 나와 있죠. 네, 네, 메뉴가 너무 다채롭고요. 아이들과 친구들과 또 술안주로 맥주 한잔 할 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네, 불독 스테이크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옆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지 팝 마켓입니다.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곡시장 홍보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메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메뉴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샐러드 메뉴가 있고요. 네, 제가 네. 직접 농사 지은 채소를 가지고 아, 네. 샐러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농사 지은? 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파인애플 소형 샐러드랑 네. 타이푼 불고기 샐러드 네. 그리고 허니리커터 치즈 샐러드 이렇게 네. 세 가지랑 점심밥 용으로 한 점심밥 볶음밥 밥밥이랑 네. 소고기 바지 볶음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지금이야 이제 뭐 상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태까지 버텼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홍보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여기 사람들이 좀 많이 바글바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셔도 되고 전화로 아, 네. 아니면 네이버에서 네이버 미리 주문하기도 있으니까 거기 가셔도 됩니다. 아. 배달은 네. 쿠팡이츠에서만 됩니다. 아, 쿠팡에서? 네.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직접 농구세요. 네, 농작을 하셔서 내가 지은 농작물로 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네, 그런 거의 예, 직영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값비싸고 건강에 좋고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북시장 오시면 청년의 숲 꼭 오셔서 OMG 네, 팜마켓 꼭 오셔가지고 네,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화이팅! 세계에서 평택이 아름다운 이유 그리고 평택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평택은요 14km 나가면 바닷가가 있는 도시. 산이 많지는 않아서 평야가 있어 네, 그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요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전통시장 통톡시장이 있고요. 평택항에는 자동차 무역이 150만 대 연간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메카가 될 평택항 그 주변에는요 1차 벤더 LG 삼성이 네,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2차 벤더, 3차 벤더가 지금 지구단위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일자리 창출이 네, 활성화되는 도시 그리고 평택호
문화예술의 공간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국제학교가 초등학교부터 하이스쿨까지 스위스 유럽의 학교들이 지금 협약을 하고 있고요. 평화 예술의 전당이 현재 평택 문화와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사업 중에 활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평택에는요, 평택 민요, 평택 농악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도 되어 있고, 평택 민요는요, 어영의 단장님을 속해서 인간문화재로서 훌륭하게 단원들과 열심히 문화를 또 역사를 알리고 계승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평택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맞지요? 네, 평택에서 사는 모든 분들도 그리고 기관장님, 기업인들도 소상공인들도 모두 살기 좋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캡틴 춘희가요 평택에 49년간 살면서 네, 여러 많은 상황들을 봤는데요. 평택은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여기서 애쓰고 이렇게 상인들도 네,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성장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평택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캡틴 춘희는 열심히 평택을 세상에 알리고 있겠습니다. 평택을 사랑합니다. 안녕.